이번에 레알 시즌계 선택한 차량은 i30 디젤 차량입니다. 제 지인 중에 프로 레이서가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좋아하는 차, 추천하고 싶은 차가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i30 디젤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능, 연비, 한국인에게 가장 어울리는 그런 차라고 얘기했습니다. 과연 좋을까요? 여러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i30 2013년 형도 조금 변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앞태는 벌써 많이 본 듯한 그런 모양하고 비슷합니다. 솔직히 i40랑 거의 똑같고요. 약간 이 앞부분 뭐 헥사고날 맞죠? 그 패밀리 룩을 추구하다 보니까 벨로스터랄지 기타 다른 차들하고도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어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특히 안개등도 굉장히 크면서 이렇게 넓게 뺀 것이 굉장히 날렵한 그런 느낌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짠! 아, 뒷모습 궁금하시죠? 예쁘게 잘 빠졌습니다. 여기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원래 열리는 그런 차가 있거든요. 열립니다. 근데 이게 뒤트렁크 여는 게 아니에요. 후방 카메라예요. 그래서 여기를 깎아낸 이유가 뭘까? 여기를 누르라 이 말이에요. 딱 눌러서 열어보면 트렁크 공간이 촥 나옵니다. 근데 해치백 치고는 굉장히 저는 넓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 딱 골프 치는 거 좋아하잖아요. 골프백이 과연 몇 개 들어가느냐? 자, 골프백! 자, 이게 진짜 골프백입니다. 이게 이렇게 그냥 탁 옆으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넓은 거죠. 세로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대각선으로 하나, 대각선 두 개, 세 개까지는 넉넉하게 들어가고요. 네 개도 꾸겨꾸겨 넣으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차도 역시 폴딩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는 없습니다. 왜? 연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요즘은 대부분 스페어 타이어를 이제 안 넣는 게 이제 거의 정석처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값 좀 내려주세요. 다른 데만 내리지 말고! 알았지? i30 내부 인테리어는 세련됐다는 느낌이 솔직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시스템이요. 손을 찍! 발로 뿍! 갑니다. 이거 빼놓고 손가락으로 딱 하고 드라이버를 탁 놓으면 차가 자동으로 가게끔 풀리는. 그리고 여러 가지 편의 장치가 작동되게 구현할 수 있는데, 특히 시트에 앉으면 엉덩이에서 뜨거운 바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여름을 대비해서 찬 바람이 주는 나오게끔 만들었습니다. 냉풍, 쉽게 얘기하면 냉풍. 남자들에게는 굉장히 좋겠고요. 센터 패시아는 비슷하게 잘 뽑고 수납 공간도 넓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변속기 자체도 예쁘고 아무튼 작동하기 편하게 잘 만들어놨는데 조금 단추들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좀 단순화시켰으면 어땠을까? 내비게이션 단추도 좀 멉니다. 이렇게 이걸 그 스위치를 좀 이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좀 저쪽으로, 운전자 쪽으로 해놔야, 아니면 평평하게 해놔야 좀 누르기가 편했을 텐데 너무 멀리 위치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니 팔이 짧지 않냐? 아닙니다. 저 좀 긴데 아무튼 좀 멀리 배치해서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게 해놨고, 문제점이라고 할 거는 뭐 없고요. 특별하게 없고요. 아무튼 그 비슷한 그런 내부이기 때문에. 왜? 현대만의 패밀리 룩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뒷자리에 또 사장 포스로 제가 또 앉아봤지 않습니까? 여기 구도 들어오고 아주 좀 아기자기하게 세팅해놨습니다. 여기 또 작은 차답지 않게 뒷자리에서도 공조 시스템이 있어서 에어컨이 나오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뒷자리, 이 레그룸, 다리 공간이겠죠? 다리 공간이 비교적 넓습니다. 아반떼, 쿠페나 아무튼 벨로스터, 터보 뭐 이런 차들과 비교해봐도 저는 제 느낌에는 더 넓은 것 같아요. 헤드룸 자체도 굉장히 여유 공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크기가 187인데 4명이 타기에는 전혀 부담이 없고 지금은 어쨌든 5명 타기에는 항상 부담이 있습니다. 얘기는 약간 5명 타려면 애기같이 작은 거 그런 분들 타셔야 되고 지금 고속주행 80km 정속주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핸들 자체는 부드러운 것보다는 약간 딱딱합니다. 그리고 역시 디젤 차량에서 나오는 어떤 힘 이런 것도 굉장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도 밟아보는데요. 브레이크도 부드럽게 싹 잡으면서 딱 여기쯤에서 멈춰야 되는데 딱 거기쯤에 멈춥니다. 지금 시내주행과 고속주행을 같이 겸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정속주행을 하고 있는 거죠. 80km를 넘지 않고 운전하고 있는데 얼추 평균 연비가 14.8에서 15.23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추 복합 연비 공인 복합 연비 16.2km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언덕주행을 해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인 2명이 지금 이제 이 차에 타 있고 에어컨을 킨 상태입니다. 그리고 언덕길을 우회전 받아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뭐 128마력에서 나오는 힘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무리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주고 약간 힘이 부족하다 싶으면 RPM이 올라가면서 치고 가주고 있습니다. 오르막 올라가는데 막 엄청 힘들다! 이건 왜 이러지? 웃음이 나오고 이런 건 없습니다. 아이서티의 어떤 경쟁력 컴피티션은 타 수입차와 지금 비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운전하고 있는데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아이서티를 하루 종일 몰아봤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장 어울리는 차라고 강추했는데요. 다만 가격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가격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골프냐 아이서티냐 1,000만 원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나는데요.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옳을지 저는 첫 차로 아이서티 디젤을 추천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